구약개론 1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강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2강은 구약 시대의 구분과 가나안 시대의 그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강은 창조시대에 대하여, 창조시대, 그리고 4강은 족장시대, 그리고 5강은 출애굽과 광야시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6강은 정복시대, 그리고 7강은 사사시대, 8강은 통일왕국시대, 제9강은 분열왕국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10번째 강의는 포로시대에 대해서 강의하고, 11강은 귀환시대, 그리고 12강은 시가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구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리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완성된 계시인 그 신약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 주셨고,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적인 계시인 그 신적인 계시 부분과 그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사람이 자기가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언어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총 통틀어 가지고 망라해서 기록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자는 약 40명이 기록을 하였고, 기록자의 그 신분을 보면 왕이라든지 선지자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목자 이런 등 다양한 직업이 이 기자들 중에 직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글과 언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도 주된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약간의 아람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기간은 약 1600년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가 BC 15세기 정도였으니까 구약을 약 한 1500년 정도 그 기간에 기록을 하였다고 보고, 신약은 이제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가 약 이렇게 주후 약 100년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기록기간을 합산해보면 약 1600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각종 그 문학 양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형식이라든지 시 형식이라든지 또는 신화를 기록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산문체라든지 또는 자서전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총 신약성경, 구약성경 합해서 66권이죠. 그래서 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되겠습니다. 자, 장수는 1189장이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숫자는 2930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자, 성경의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거나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적인 그 부분이 계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의 부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적용의 부분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교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유형의 교회 그리고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흐름의 맥에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바로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도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첫 사람인 아담이 등장합니다. 자, 아담이 첫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 노아 때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신 이후에 온 인류가 다시 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열두 지파가 형성되게 되죠. 그 열두 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되고 유다 지파 중에 결국은 남은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열방교회로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죠. 그리하여 온 인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속의 도표를 한번 우리가 연상해서 보겠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지파에서 이제 유다지파가 선택되었고, 유다지파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나왔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열두 제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열방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확산되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칭적인 이런 구도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세 구조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대칭되는 말이 바로 구약이죠. 자, 구약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먼저 역사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역사서는 모두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모세오경이 5권,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사실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현재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 노래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모두 1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여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 구약의 세 구조에 따라서 세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가 있죠. 그리고 12권의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고, 자, 예언서는 5권의 대선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에 따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그러한 행진, 여정을 이렇게 놓은 것이고, 신명기는 믿음의 행진 중에서 요단 서편에 도착해서 회고하는 그러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사사 시대에 기록된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를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여기까지는 사무엘 하 기간에 이제 중복이 되어 있죠. 역대상은 그 다음에 역대하, 솔로몬 이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열왕기 상하의 중복으로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열왕기 하 시대에 포함되어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관은 솔로몬 통치 기간에 열왕기 상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그러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한 귀환으로 인하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서들은 열왕시대의 왕들이 통치를 잘못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 아하스 시대에 활동하여 열왕기 상 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나라의 국운이 거의 이제 멸망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끝부분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기간에 바로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선지서는 열왕 시대에 활동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권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분류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책의 분량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선지서냐 대선지서냐 하는 것은, 대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분류를 했고, 소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분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법도 있는데, 모세오경과 대선지서는 이제 제외하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역사서 9권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하까지로 볼 수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하여,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대하여, 그리고 스바냐, 학계, 미가는 남유다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역사서 세 권이 존재하는데,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로는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세 구조에 따른 세분화, 그리고 역사에 따른 구조, 그리고 바빌론 포로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약개론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